오케이, 한재우 읽기 연습입니다. 지어볼까요? It's Hansel and Gretel. 그렇죠. It's Hansel and Gretel이네요. It is Hansel and Gretel. 뜻은 그것은 그들은 하고 싶으면 그들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It is Hansel and Gretel. 그것은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이건 뭐냐? 이 이야기는 이 말이야.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헨젤과 그레텔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줄 이 이야기는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원래 문장은 뭐다? This story is Hansel and Gretel. 그렇죠. This story 이 이야기란 뜻인데 이 이야기 몇 가지야? 어? 네 가지야? 한 가지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이야기 남자입니까?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이면 it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t is Hansel and Gretel. It's Hansel and Gretel.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They are lost in the woods. 오, 아주 차분하게 잘 읽는다. They are lost in the woods.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들은 길을 그렇죠. 길을 잃는다 하면 되겠죠. 잃는다. 이야기 속에 헨젤과 그레텔 길을 잃어버리죠. 숲속에서. 그렇죠. In the woods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숲속에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어디? 그렇지. 이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을 만들면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고, 자, 여기에 누가다 보이죠? 매를 보고 왜 누가다라 그럽니까? 얘의 뜻이 누가 그들이 뭐한다? 길을 잃는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길을 잃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어디는 where야? Where they lost.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습니까? They are lost를 are they lost 하면 묻는 말들은 세 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be동사니까 they are lost, are they lost? 자, 재빈 일단 오늘 16-1 하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they lost? 했더니 대답이 They are lost in the woods. Very good. Where are they lost? They are lost in the wood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They are cold and hungry. They are cold and hungry. 얘 뜻은 그들은 춥고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그들은 춥고 배고프다. 오케이, cold의 뜻은 춥다. 그럼 무슨 시? 하다시. 면 요거 필요 없겠네, 그치? 이러면 그들은 춥다가 되겠네, 그치? 그럼 cold의 뜻은 춥다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있어야지. cold의 뜻은 춥다가 아니고 뭐예요? 추운. hungry의 뜻은 뭐예요? 어? 배고프다야? 배고픈. 그렇죠. 얘 추운, 얘 배고픈. 둘다 무슨 시야? 어떤 날씨? cold weather. 차가운 날씨. 어떤 사람? hungry man. 어떤 시? 그러니까 어떤을 어떻다 하려니까 지금 어떤 시와 어떤 시 앞에다가 뭐 붙여놨어? 그러니까 춥다 그리고 배고프다. 어떠니? 어떻다 됐네요. 추운, 춥다, 배고픈. 얘랑 합치니까 요렇게 합치니까 배고프다. 여기는 사실 They are cold and they are hungry입니다. 근데 they are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그들은 춥다, 그리고 그들은 배고프다. 오케이, 그러면 추운, 배고픈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거 영어스럽게 써서 그렇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들은 어떻니야? 야, 걔들 어때? 라고 묻고 싶으면 혹시 알아요? Who는 누구고요? Who는 누구고요? How? How are they? 그렇지. 됐습니까? 걔들 어떻니? How are the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they? 했더니? They are hard and hungry. 그렇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그렇죠. 그래서 they are they 하고 있고 예, 어떤이니까 어떤 영어로는 how are they cold and hungr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There is a house. 무슨 소리예요? 하나의 집이 있다. 그렇죠. 오케이, a house. 집 몇 개니까? 한 개. 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나인데 남자면 he. 근데 집이 남자예요? 아니요. 하나인데 여자면 she. 근데 집이 여자예요? 아니요. 그럼 뭐야? It. 그래. 그럼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 됐습니까? 자, be 동사는 be 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be 더의 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지. 뭐뭐 M is R. 같이 쓰는 애들이 다르다. I am 하고요.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you are, we are, they are.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동사의 뜻은? 뭐뭐이다, 뭐뭐있다. 그렇죠. 어디에 있다. 뭐뭐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는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동사는 이 뜻이야. 어떤을 어떻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때는 이다. 이때는 있다. 여기는 they니까 같이 쓰는 게 they are고요. 여기는 이게 안만 잃어봤자 it이니까 여기에 is가 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집 한 채가 있어요. There is a house. 이상한데? 집 한 채가 있다. There is a house. 아까 전에 뭐가 잘못됐죠? There are is 이런 건 없어. Are 하고 is를 왜 다 같이 쓰나? 집 한 채가 있다. There is 집 한 채가 있다. There is a house.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they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여럴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 there는 거기에 라는 뜻이야. 달라. they, there. they, there. 뭐라고? they,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there is는 뭐뭐가 있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집 한 채가 있다고 뭐라고요? there is a house. there is a house.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The house looks strange, but it also looks yummy. Okay, strange 뜻이 뭐야? 이상한. Yummy는? 맛있는. 맛있는. 둘이 공통점. Can 이상한, 맛있는. 어떤 시? 둘 다 어떤 시죠? Look 뒤에 어떤 시네? Okay, 그래서 The house looks strange, but it also looks yummy의 뜻은? 그 집은 이상하게 보인다. 그렇죠.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나 아이고 그것은 또한 그렇지 맛있게 보인다. 그렇죠. 맛있게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됐습니까? 그 집 이상해 보여요. The house looks strang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가 여기 있네요. 그 집이 보인다네. 그렇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 그렇죠. 하다 집에 붙여서 또 얘기할 게 있잖아. 하다 집은 더즈. 그렇지. 하다시 더즈죠.
그래서 도주인 이유는 하다시 도주인 이유는 하다시 앞에 더 하우스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he, she, is 뒤에 하다시엔 도즈가 들어있어야 된다 했어.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볼까요? 그 집은 이상해 보여요. The house looks strange. Very good. 그러나 but 그것은 또한 맛있어 보이기도 해요. It also looks yummy. 한번 도전해 볼까? The house looks strange, but it also looks yummy. Very good.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더. The house looks strange, but it also yummy. Looks yummy. Okay, the house looks strange, but it also looks yummy. 됐습니까? 잘했어요. 오케이, 재빈 좀 앉아서 기다려줘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 There is a chocolate door. 뜻은? 초콜릿 문이 있다. 그렇지. 선생님, 근데 하우스랑 홈의 차이가 뭐예요? 하우스는 그냥 건물의 느낌이고 홈은 좀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고 됐습니까? Okay, a chocolate door.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있다라는 표현할 때 여기 뭐가 사용됐다? It is 하잖아. 초콜릿 문 하나가 있습니다. There is a chocolate door. 됐습니까? 오케이. 문이 이상해 보이는 이유가 있네. 됐습니까? 문이 초콜릿이야.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re are candy windows. There are candy windows. 데이로 보입니까 또? 아니요. 그럼 안 되죠. 사탕. 그렇지. 사탕으로 만들어진 창문들이 있다. 사탕으로 만들어진 창문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그럼 안만 길어봤자 하다시 문이 떨어졌어. 어? 이게 뭔 소리 하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떨어집니까? 비동사고요. 안만 길어봤자 뭔지 모르는구나. 자,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하나야? 여럿이야? 네. 그러니까 뭐? They.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 They are. 그래서 이번엔 there is 하면 안 돼. 네. 자, 위에 문장도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초콜릿 문이 있다고, 이 문장도 사탕 창문들이 있다고. 우리말로 똑같이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있다란 얘기를 하고 있어, 둘 다. 어? 네. 맞죠? 네. 둘 다 있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왜 There is고 여기는 왜 there are다. 여기는 초콜릿 문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안만 길어봤자 남자야? 응. 여자야? 예. 그래, 그게 안만 길어봤자야. 문장의 종류 세 가지하고 안만 길어봤자는 딴 질문이야. 네. 오케이. 근데 얘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예. 여러 하나야? 아니요. 하나면 is겠지. 아니잖아, 데이잖아, 데이 여럿이니까. 어? 됐습니까? 그래서 있다란 얘기를 할 때 어떨 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똑같이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영어에서는 이때는 is를 쓰고 이때는 are 써야 돼. 어? 혜원이 수고했어. 예, 안녕히 가세요. 예, 다음 문장. There are bread. 자, 재빈이도 가도 돼. 오늘 열심히 했어. 16-1 복습해와. 예. There are bread walls. 가 뭐라고요? 빵벽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빵벽이 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은 빵벽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구분한단 말이야. 오케이. 빵벽이 있다. There are bread walls. 오케이. 빵벽이 하나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안만 길어봤자.
잇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건 안 만기로 봤자 잇이고 이게 틀렸지. 그러면 뭘 고쳐줘야 돼? 오케이. 빵벽 하나가 있을 땐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빵벽 하나가 있으면 하나의 빵. There is a red wall. 근데 여기 빵벽이 하나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There are red walls. 뭐라고요? There are red wall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eat the house. They eat the house의 뜻은? 그들은 먹는다. 그 집을.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예요? 여섯 가지 뭐? 질문 얘기해봐. 언제? 어디? 아이고 어디? 무엇? 누구?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오 이제 다 외워간다, 그치? 중에서 그 집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 어떻게 먹니? 그랬더니 그 집을 먹는다. 어떻게 먹니? 그랬으면 잘 먹는다, 못 먹는다, 급하게 먹는다, 천천히 먹는다, 어떻게 먹는다고요? 급하게, 천천히, 잘 이런 대답을 했겠지. 방법을 묻는 거잖아, 어떻게는. 그들은 그 집을 뭐? 먹습니다. 뭐라고? 뭐? 당연히 무엇이지,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걔들 뭐 먹어? 집을 먹어? 뭐? 뭘 먹는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될 거고 무엇을 그들은 먹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아, 자 그건 재우가 지금 무슨 질문인지 몰라.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그 다음에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니? 누가 그들이 먹는다잖아 이게. 영어에서 보면 이게 그들이 먹는다잖아.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냐고요. 하다시. 그럼 하다시면 붙여 얘기해줘야지. 하다시 중에 두지. 됐습니까? 그럼 그들은 뭘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they eat? 했더니 They are at the house.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선생님이 they are at the house의 뜻을 써볼게. 그들은 먹다이다 이러고 있네. 먹다이다. 그들은 그 집을 먹다이다 이럽니까? 이세 뜻이 뭔데? 이세 뜻이 뭐? 도대체 얘가 왜 필요해?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they eat? 했더니 대답이 They eat the house. What do they eat? They eat the house. What do they eat? They eat the house.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re is the house now? 이 뜻은 그 집은 어디? 어디 있니? 그렇죠. 어디에 있니? 그 집은 집은? 그렇죠. 그 집 지금 어디 갔냐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 집 지금 어디 갔어? Where is the house now? 뭐라고요? Where is the house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좀 다르게 해서 오케이. 너 지금 어디 있어?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선생님 그냥 뭐를 뭐로 바꿨어? 그 집을 너로 바꿨지? 그러면 더 하우스가 뭐로 바뀔까? You로 바뀌겠지. 그러면 너는 지금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Where is you now? 하면 어딘가 틀렸네.
잘했는데 어딘가 틀렸네. 더 하우스 안만 길어봤자. 더 하우스 안만 길어봤자. 남자야? 여자야? 여러 개야? is이지. 그럼 is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야? is. 그거 지금 어디 있니? 그거 지금 어디 있니? 그거 지금 어디 있니? Where is it now? 그 집은 지금 어디 있니? Where is the house now? 그러면 너는 지금 어디 있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넌 지금 어디 있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 지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now? Where are you now? 어? 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응? 그 집은 지금 어디 있니는 뭐였어? Where is the house now? Where is the house now? 너는 지금 어디 있니는 뭐라고? Where are you now? 여기에 더 하우스가 우리말은 보니까 더 하우스가 나머지는 똑같잖아. 이거 어디에 있니? 이거 어디에 있니? 이거 지금 똑같은데 그냥 여기서 우리말은 그 집을 노로 바꿨을 뿐인데 영어에선 두 가지가 바뀌네. 응? 여기에 더 하우스가 유로 바뀌면서 뭐도 따라서 바뀌고 있어. 뭐도 따라서 바뀌고 있어. 비동사도 다른 걸 써야 되네. 비동사도 왜 비동사 다른 거 써야 되지? 응? 아까 선생님이 다 보여줬잖아. 더 하우스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뭔데? 그래서 it is를 만들고 있고 you는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야? you are지 you is냐? 됐습니까? 그래서 너 지금 어디 있냐? Where are you now? 이지만 그 집 지금 어디 있니는? Where is the house now?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프린트 잘 해서 다음 과정 해주세요. 안녕하세요.